내려왔구나. 이제 내려왔어. 엄청 무거워. 들어왔었거든요. 근데 그 다음날에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숙소 이모님하고 또 싸우고 계셨어요. 그 사람이 들어가겠다고. 계속 계셨던 거예요. 아, 들어가겠다고. 아, 완전 무서웠어요. 그냥 그 뒤로 매니저분한테 그냥 데려달라는 거. 근데 뭐 예. 그건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심을 하는 거. 항상 매니저분한테 집까지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그런 정도 부탁은 해야 되고. 인기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좀 죄송하죠. 따뜻한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씻고 자야 되는데.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. 그렇지. 무서운 저,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집에 처음 이제 집을 사고 이사를 갔어요.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어서 이삿짐을 좀 못 도와줬어요. 뒤늦게 집에 갔는데 제가 아파트 단지에 이사 온다는 게 소문이 다 났었나 봐요. 들어가니까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저도 한 번도 안 들어왔던 집에 서프라이즈처럼 아주머니들이 한 15명이 들어가가지고 들어와 이러면서 내 집인데도 새로 첫 산지인데 그날 안 들어갔잖아요. 그 밖에 있다가 아주머니 다 가시면은 아니 사실, 아니, 사실 저 황당한 그런 루머라든가 황당한 그런 소문들. 그럼 이제 우리 스캔들 얘기해볼까요? 김환 선수도 그런 황당한 루머라든가. 저는 뭐 홍콩에서 애기 낳았다는 거.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. 너무 오래됐어.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그냥 뭐 몇 년 후에 알았어요. 그때 당시에 아는 게 아니라.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없을 때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한국 소식을 모르고 한국에서도 제 소식을 모르고 모르죠. 그런 게 이제 너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게 사실이 돼버린 것 같은 게 예. 돼버린 거예요. 홍콩에는 제가 93년도에 갔었어요. 네네. 근데 그 저희가 데뷔할 때부터 저희 이모랑 저랑은 이제 목표가 꿈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는 미국까지는 안 된다. 하지만 아시아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기회에 이제 또 중국에 계신 분 하고 또 연락이 돼서 거긴 사실 영화를 한번 찍으려고 갔었어요. 그랬는데 가기 전에는 그냥 1, 2, 3, 4, 5, 6, 7, 8, 9, 18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중국 영화는 더빙을 하니까. 아, 그러니까 좀 성우분이 그쪽 성우분이 계시고 이제 본인은 대사를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된대요. 1, 2, 3.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하나만 좀 해주세요. 제가 1, 2, 3, 4, 5, 6, 7. 쉐, 쉐, 네, 저, 저, 너, 나는 그냥. 누구의 하이가 있어요? 하이는 1, 2, 3, 4, 5, 6, 7. 네, 그렇게 하면 된대요. 그래서 가봤더니, 근데 저는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 영화의 팬인데,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앨범을 내는 걸로. 그래서 이제 제가 대만에서 앨범 3장 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.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공백기였죠, 그때가.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었다면 그런 소식들을 지금 이제 잘 알고 있었을 텐데. 당시는 사실. 네. 그 뒤에 이제 클론이 대만에 갔을 때 김한선 나라에서 온 가수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. 오히려 윤하 씨 루머가 있었잖아요. 네. 싸이하고. 뭐? 스캔들이라기보다 불륜이라고. 아, 쟤 그 말도 안 되는 싸이 오빠. 지금 이상하네. 네,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. 왜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? 네? 아, 모르겠어요. 저는 사적으로.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. 예, 예. 저도 홍콩이었어요. 근데 계속 활발 활동 하시니까. 어이없다. 그치, 이제 어이없다. 이건 되게 좀 죄송한 거예요, 제가 막. 그 언니 분한테도. 저 이건 뭐 스캔들이면 모르겠는데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.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나타나서 근데 보니까 런닝맨 네. 할 때 그 카메라 감독님이 제가 런닝맨 나왔을 때 같이 찍혔던 그 사진이 둘이 몰래 만난 것 같이 막 나왔다고 그게 싸이 오빠랑 닮으셨다고. 아, 그리고 네. 카메라 감독님 되게 싸이 닮은 분이 있어가지고 누가 봤을 때는 안 닮으셨는데 그거만 좀 아. 근데 알뜬구뜬 연기가 나네요 정말. 아, 진짜 번호라도 알면 오빠한테 아 진짜 황당하죠 이렇게 문자라도 하고 좀 안 서먹할 텐데 그냥 괜히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다음날 웃고 남겼을 거예요. 네 그래서 그냥 웃고 남겼어요. 그래서 네. 그 다음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했는데 그 다음날 한국에 올 때 기자분들이 막 계신 거예요.